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합니다. 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기존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 1천억 원 규모로 늘립니다.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는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상 기술과 연구개발 세액 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합니다.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.